3년 전에 우연히 TV 동물 농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고향 친구가 주지 스님으로 있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에? 아무 이상 없어. 건강해. 아, 그 누구보다 똥순이의 구조 소식을 기다려오게 된 똥순이. 아, 그래도 건강하게 가는 거 보니까 좋으네. 예. 이제 마음이 홀가분해.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유, 이 순간 그날 이후 절에 찾아가 본다는 것이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야 가게 되었네요. 절의 이름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백운사입니다. TV를 본 지 오래되고 스님에게 미리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찾아갔네요. 절 입구에는 나무가 울창하고 계곡도 있었습니다. 마치 강원도 깊은 산골에 온 듯하네요. 백운사는 규모가 아담하고 분위기가 아늑했습니다. 절에 도착해 관계자에게 스님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니 친구가 맞네요. 주지 스님으로 있는 친구와 드디어 40여 년 만에 상봉했습니다. 대웅전 앞에는 9층 석탑이 보입니다. 친구 스님은 전다음량 현판이 걸린 차실로 안내하였습니다. 스님이 우려주는 귀한 차를 마시며 각자 살아온 얘기들을 오래 나누었네요. 중간에 저희 시와집 비움을 선물로 드리니 무척 좋아했습니다. 스님은 방문한 날 원래 외부 일정이 있었는데 취소되어 절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만날 인연이었나 보네요. 오늘은 인연을 주제로 한 저희 자작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인연. 우연히 인연되고 인연은 또 필연되고 그것이 인생.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물론 길을 가다 마주치는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절 입구에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비가 온 뒤라 기곡물이 많고 녹음이 무성하네요. 절을 내려오며 숲을 보니 마음이 더욱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절을 자주 찾게 될 것 같네요. 절 바로 앞에 시내버스 종점이 있네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